그런 경우도 있었어요. 결혼을 약속했지만 식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. 그렇지. 6개월 정도 뒤쯤에 다시 다른 분과 예복을 맞춘 거죠. 맞아.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 있을 때 자기 친구 중에 자기보다 잘생긴 친구랑 같이 밥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.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. 어, 맞아. 내 여자친구는 내 옆에 앉지만 내 친구는 맞은편에 앉는단 말이야. 서로 이제 아이컨택 할 일이 많아지잖아. 되게 위험하대. 앉듯이 항시 나보다 구리네랑 만나라. 내 친구야, 내가 제일 낫지?